누군가에게 명함을 주거나 인사를 할 때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S전자의 김 부장입니다. 마케팅하는 김호입니다. 우리나라에 마케팅을 한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수십만 명 되지 않을까요? 그럼 절대 브랜딩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은 잘하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일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직장을 그만둡니다. 근데 내가 다니던 직장이 내 후임자를 안 뽑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웃소싱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떠올릴까? 저는 남의 일과 남에게 성과를 갖다 주는 거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조금은 중심 축을 바꿀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어려움을 겪는데요. 두 가지를 하고 싶어요. 하나는 남의 일을 자꾸 우선시한다라는 거는 거절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거절을 시도해 보셔야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예스라고 저도 사실 굉장히 거절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지만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뭐 심리 상담도 계속 받으면서 지금도 매달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서 그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성장 목표입니다. 거절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거절은 부정이 아니라 진정성인 거예요. 제가 거절에 대한 책을 쓰고 나서 두 가지를 저에 대해서 발견했습니다. 뭐였냐면 제가 40년 넘게 평생 거의 매일 두 가지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하나가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부탁을 하면 아, 네, 좋아요. 거짓말? 거짓말이죠. 좋아요, 거짓말. 실은 아닌데. 그 다음에는 돌아서면서 저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호야, 너 정말 착한 애야. 남들한테 싫다는 말 못하잖아.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심각한 병적인 거짓말쟁이였던 겁니다. 남한테도 거짓말하고 저한테도 거짓말하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거절이라는 것이 심리적 어른을 정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는 다 어른이잖아요. 근데 심리적 어른이라는 것은 나보다 보통 조금 더 힘이 있는 사람에게 좋은 걸 좋다, 싫은 걸 싫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구PD님께서도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시간을 무조건 블락해놓고 나서 집에 있지 말고 나가세요. 좋아하는 카페든 도서관이든 가셔서 그냥 그때는 전화도 받지 마세요. 그 두 가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렵게 그 기간까지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그 업이. 네, 이런 과정에 거치는 게 정상인지 아니면 이게 아니면 그 업은 내 업이 아닌 건지. 저라면 그 결론이 이 업이 내 게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그 직장이 나와하고 안 맞는 거지. 그 직업이 나하고 안 맞는 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직장에서의 그 현실이 내가 학교에서 배우면서 생각했던 거랑은 굉장히 달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저도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 현장에 나갔을 때는 굉장히 달라서 조금 실망했었던 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일반적으로 있지만 그게 조금 더 심했을 수는 있어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직장이 나랑 안 맞는 거지 그 직업이 나랑 안 맞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다른 직장에서는 내 업이 어떤 식으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해외는 어떤지. 제가 좀 전에 그 소그룹 갔었을 때 네. 이분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 양봉을 저 지방에 내려가셔서 시작하신 거예요. 약간 귀농? 귀농. 근데 모든 양봉 전문가들이 절대로 뭐 농약 이런 거 안 쓰고 생태 양봉이라는 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래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나 아닌가 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거를 끝까지 한번 실험해본 거예요. 실제 이게 된 거예요. 성공했어요. 아, 성공을 했군요. 네. 자기만의 브랜드도 만들었고 굉장히 전 인상적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가다 이렇게 딱 벽에 부딪히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야,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면서 몇 년을 준비해 왔는데 왠지 길을 잃은 것 같고 근데 길을 잃은 게 내 잘못은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네. 길을 잃은 것 같다라는 건 어떤 사인이냐면 새 길을 찾으라는 사인인 거예요. 새 길을 찾는 거에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길을 잃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야 돼요.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안 들면 굳이 새 길을 찾을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러네요. 네. 그렇잖아요. 웃음이 나올 정도로 뒤통수를 맞으셨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기회인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기회. 네. 그 직장의 잘못이지 절대 내가 여태까지 준비해온 게 잘못은 아닙니다. 아직은 그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겠네요. 네. 네, 저는 교육기관에서 관리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부모님을 만나서 1대1 이런 아동 상담을 하면서 보람이 느껴지고 저도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는 심리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유아교육을 전공했는데 부모교육을 잘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고 상담을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보통 이제 이런 그 코칭을 하려는 분한테 코칭을 받아보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상담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하시면서 그 반대 입장에, 즉 고객의 입장에 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내가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알아야 사실은 내가 더 좋은 상담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게 한 가지인 것 같고 나하고 상담했던 분에게 조금 신뢰할 만한 분에게 나하고 상담받으면서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됐다고 보시는지를 한번 인터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나만의 상담가로서의 차별점이 될 수 있는 잠재 후보군들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내가 상담과 관련이 있건 상담과 관련이 없건 간에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 중에서 내가 좋아하거나 잘했었던 거, 그렇죠? 그게 취미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는데 그것하고 상담하고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저는 금요일마다 재즈 피아노를 지금 한 5년째 배우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단순히 음악 때문에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재즈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재즈라는 게 지금 사실 즉흥 연주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대본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질문하고 하는 게. 근데 재즈의 즉흥 기술이 이런 상담을 하거나 코칭을 하거나 이런 토크쇼를 하는 데 있어서도 주는 그 교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 재즈 하는 사람과 함께 리더십 세미나를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의 그 색깔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가는 많겠지만 나만의 색깔을 그 안에서 찾아가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것과 부모 상담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다양한 것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내년 1월에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또 내가 잘하는 게 과연 뭐지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조금씩은 이제 하는데 근데 의외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중년의 분들이 대부분 그 질문에 답을 못 하거든요. 바쁘게 살기만 했지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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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한다라는 것은 결과치가 좋은 거고요. 좋아하는 것은 프로세스, 과정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제 한 5개월 정도 남으신 거잖아요. 5개월 동안 이제 조금 시간적 여유도 있으실 수 있을 테니까 매일 무조건 1시간 이상은 내 자서전을 써볼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이제 30년이 넘는 직장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익스피리언스입니다. 경험. 내가 어떤 프로젝트 경험들을 해봤지? 내가 과정을 좋아했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결과가 좋았었던 것도 있겠죠. 두 번째가 엑스퍼티즈입니다. 전문성. 내가 이렇게 한 경험들을 쭉 꿰놓고 보면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카테고리가 조금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적지 않으면 절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가 에비던스입니다. 전부 이로 시작합니다. 이런 게 전문성입니다라고 하면 그 뭐 해봤는데요?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경험들이 뭔지를 처음에 했었던 익스피리언스 찾아보는 거죠. 네 번째는 에포트입니다. 노력. 아, 이것도 이네. 네. 내가 이 전문성을 앞으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남은 5개월이나 그 이후라도 그게 뭐 세바시 대학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떤 노력을 해왔고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다섯 번째가 사실은 독립하면 제일 중요한데요. 엔도서입니다. 추천인. 아, 그 콘텐츠 구피디님께 가봐요. 라고 누군가가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아, 그분들이 그러니까, 누군가. 그렇죠. 요리만 잘한다고 해서 식당으로 성공하지는 않거든요. 기술은 정말 좋은데 브랜딩이 안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버트 라즐로 바라바시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과학적으로 성공의 공식을 그 빅데이터로 분석을 한 게 있거든요. 퍼포먼스, 성과와 석세스, 성공은 완전히 다르다. 성과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성공은 내가 하는 일을, 내 성과를 남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은 잘하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일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직장을 그만둡니다. 근데 내가 다니던 직장이 내 후임자를 안 뽑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웃소싱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떠올릴까? 두 번째, 그 직장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소한 연봉만큼의 돈을 줄 것인가? 이게 다 브랜딩하고도 다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명함을 주거나 인사를 할 때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저 S전자의 김부장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수십 년 동안 주구장창 회사 이름과 직책으로만 소개를 해요. 한 번도 자기 업으로 자기를 소개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직장을 나오면 직장하고 직책이 떨어지면 내가 아무 브랜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직업으로 소개한다고 했을 때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정해준 부서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케팅하는 김호입니다. 우리나라에 마케팅을 한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수십만 명 되지 않을까요? 그럼 절대 브랜딩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를 마케팅하는, 뭐 음식에서 어떤 거를 하는 해서 자기의 브랜드를 구체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네. 그럼 남은 5개월 동안 그 사람들하고 밥이라도 좀 사주시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네. 마지막이 익스체인지입니다. 내가 전문성이라고 꼽은 거를 돈과 교환할 수 있을까? 그럼 얼마의 값어치를 매길 수 있을까? 돈과 교환할 수 있는 거를 전문성이라고 하고요. 교환할 수 없는 걸 취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E. 6E. 네. 이게 그냥 오늘 즉흥적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책에 쓴 거예요. 아, 책에 쓴 겁니다. 너무 네. 이론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서.